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백합과 단연생 식물로 당뇨병과 백내장 치료에 쓰이는 둥글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전국 산과 들에서 자생하고 밤그늘에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꽃은 5, 7월에 녹색빛을 띤 흰색으로 피고 열매는 9, 10월경에 흑색으로 달립니다. 둥글레의 하얀 꽃은 순결을 상징하며 이 꽃을 따서 연인에게 선물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 미용에 좋은 약초로 자주 소개가 되면서 젊은 층에서도 큰 인기를 더 끌게 되었고 피부 속에 스며든 노폐물 배출 작용이 우수해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 노화 방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종류에는 애기 둥글레와 큰 둥글레, 좀 둥글레 등의 몇 종이 분포해 있고 한약명은 옥죽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어린 순을 나물로 만들어 먹거나 된장과 고추장 속에 넣어서 장아찌로 먹기도 하며 요즘은 뿌리를 살짝 볶아서 차 대용으로 가정이나 회사 식당 등에서 둥글레 차를 즐겨 먹습니다. 차로 꾸준히 달여 마시면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고질적인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골증, 식은땀 등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맛과 향이 매우 은은하면서 구수하고 한방에서는 뿌리줄기를 약으로 이용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갑거나 평한 성질로 무독하며 작용 부위는 비와 폐, 대장 및 췌장에 들어갑니다. 둥글레는 한방과 고서의 각종 질병에 대해서 많은 효능이 알려져 있지만 둥글레 관련 논문 자료에는 무엇보다 당뇨와 눈질환에 매우 효과가 있음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혈당을 내려주는 작용이 우수해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 밖에도 당뇨뿐만 아니라 백내장, 망막증, 납중독, 고혈압에도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인제대학교 당뇨실험에서 둥글레 추출물을 실험지에게 주입하면 체중 및 혈청, 포도당과 인슐린 작용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광대학교 고혈당에 대한 논문 보고에는 둥글레의 근경이 췌장베타세포계인 린세포에서 산화적 손상에 대하여 상당한 세포 보호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고혈당 증상은 제1형과 제2형 당뇨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산화 스트레스는 췌장세포사와 베타세포의 기능 손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둥글레는 이런 당뇨병성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췌장 세포 보호 효과로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당에 대해서 기능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임상실험에서는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에서 둥글레의 혈당 강화와 혈압 강화 효과를 연구한 논문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명의 당뇨 환자를 병원식 집단과 둥글레 식이 집단으로 분리하고 각 집단의 비만도 지수와 공복시 혈압, 공복과 식후 혈당량, 혈장, 포도당, 지방 등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중 증가와 혈당치, 혈당 인슐린 수준, 혈장 콜레스테롤 수준, 간과 근육 글리코겐 수준, 간과 신장의 MDA 수준 등의 비교 혈당치 및 과산화 조직 손상을 감소시켜 전체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기초하여 둥글레가 고혈당과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식이원일 수 있고 환자를 위한 예방 혹은 치료제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인 고혈당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췌장 기능을 악화시키며 각종 성인병 및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야생 둥글레 뿌리를 꾸준히 복용하면 만성 당뇨합병증의 주범인 알도즈 환원효소 억제 작용도 있어 항당뇨활성으로 당뇨합병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둥글레와 환기 구기자 복분자 혼합 추출물은 당뇨병성 백내장과 망막병증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주요 내용에는 염증성 시토킨인 종양괴사인자 알파와 유도성 산화질소 합성효소가 감소하였고 인터루킨과 신호 전달인자 및 트랜스크립션의 활성화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들 혼합 추출물은 당뇨병과 눈질환 합병질환인 백내장 및 당뇨망막증에서 면역조절과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납중독에 대한 보고에서 둥글레 추출물을 투여하면 간조직의 중성지질과 총콜레스테롤 등의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33% 감소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분해 및 인지질 지단백질, 지질대사 개선 등의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 다이어트 한방차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둥굴레는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해서 뿌리가 심장박동을 증진시키고 동맥경화로 인한 방귀 형성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둥굴레차 만드는 방법은 뿌리를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약한 불로 뿌리를 쳐주거나 살짝 타게끔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반에 골고루 펼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건조시켜 말려주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5에서 10g 정도를 물에 달여 복용하시면 되고, 백내장과 눈질 안에는 환기와 구기자, 복분자 등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사용하면 눈실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콩알처럼 환을 만들어 사용할 때는 둥굴레 뿌리를 살짝 쳐서 음지에서 말린 후에 잘 뭉칠 수 있게 벌꿀을 약간 넣고 환을 만들어 하루 10에서 20알 정도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둥굴레는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뱃속이 비어있는 공복시에 섭취하면 위가 쓰리는 현상이 생기거나 설사를 할 수가 있으니 식사 후에 한 잔씩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